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비하인드 스토리 39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쉴 수 없어.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때까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예, 사람 없는 데서 예, 조용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전부가 군대 차량입니다. 이거를 일단 내려. 이렇게 다 내리고, 자, 오늘은 탁송 작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 그러니까 경찰 모드 192편 그때 군대 경찰을 할 예정입니다. 헌병은 아닌데 하여튼 예, 그럽니다. 자, 일단은 차를 달자. 자, 앞에 위에, 자, 당연하죠. 앞에 위에서부터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이름 뭐지? 카니스 크루세이더. 근데 저 경찰차 이름은 메사인데. 그래요? 아닌가? 아, 메사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캐릭터도 군인이고 차도 군대용 차량이고 군용 차량. 됐지? 앞에 가운데, 그리고 트럭도 군용 차, 군용 트럭이고. 조금만 더. 아, 한 방 안 되네. 상관없어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아, 물론 과정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얘를 올리고, 됐어. 올려놓고 밑에는 경찰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시동걸어. 알았다. 오, 예스. 오! 야, 안 보인다, 이거? 어디야? 어, 그렇게 있다. 어, 범퍼카야. 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어떻지? 앞에 밑에 오케이, 이렇게 놓고. 아, 나 뒤에 멋있다. 자, 드립 한번 해주고. 예스, 힘이 좋구나. 얼마나 돼? 안 보여. 예스, 쏙 됐다. 이렇게 놓고 밑에 가운데 이렇게 넣어놓고 마지막 한 대. 예스, 돌려. 됐어. 오, 깔끔해. 나이스. 밑에 뒤에 이렇게 놓고 뒤에 이거, 어이구 깜짝이야. 예, 이거 올리고. 됐죠? 자, 갑시다. 아, 왔다. 오케이, 자, 가자. 렛츠고. 갑시다. 주루주루주루주루주루주루주루주루 쭌. 자, 크게 돌아야 되니까 2차선에서 돌겠습니다. 자, 오죠? 렛츠고, 맨. 야, 이거 왜 이렇게 밝아? What? 아, 그래픽 멋있다. 오, 예스. 잠깐만, 이거 What?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죠.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놓고 이리로 가자. 죄송해요. 이쪽이 좀 커요. 넓고. 자, 문을 열시오. 아무도 없어? 저기요? 문 열면 안 될까요? 아, 수동이네? 그래요. 자, 갑시다. 이거 안 긁히나? 오, 안 긁힌다. 나이스. 자, 아마 지금 나온 노래는 제가 방금 넣은 신곡이에요.
확실합니다. 자, 잔쿠도 군대까지 탁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밑에 경찰차, 그러니까 이 군용 차량에서 경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경찰모드 192편, 그러니까 내라는 거를 참고하세요. 거기 링크가 있습니다. 아, 딱 그래픽 보십시오. 석양이 진다. 그래요. 오. 됐어. 야, 출력 끊겼는데 왜 계속 와? 편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으신 노래는 NCS에서 나온 짐 요세프님이라고 하더라. 예, 짐 요세프라는 사람과 또 누구지? 아나 어쩌고 사람이 같이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커리지, 용기. 이게 이제 애플이 유명하죠. 예, 아이폰에 3.5mm 헤드폰 잭을 없앨 때 예, 커리지라고 사용했죠. 그건 커리지가 아니라 그냥 공간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안 나올 거야 뭐 이런 느낌. 저는 아마 좌회전 신호가 초록불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건 제 신호다. 야야야 아씨 왜 저래. 잠깐만 봐. 어떻게 가리지? 일단 찍을게요. 길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어. 쳤어? 그래요. 뒤로 빼네. 나이스. 결정했어. 뭐해? 저기요? 뭐야 이거? 저기요? 안 보인다. 보이나? 남자군. 트럭 안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헐러 트럭인가? 그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단지 이게 군대 차량에서 그런지 아니면 군용 아니 뭐 그러나 이 미러가 좀 다르네요. 트럭볼? 에잉? 아 신호 길어. 됐어. 그리고 가자. 야 크기다. 그래요. 오랜가. 아유. 네, 이게 빨간 불인가? 아 촛불이다. 밟어. 됐어. 꿀렁꿀렁. 저기요. 아저씨. 아이. 그래요. 운전 습관이 다들 왜 이래? 네, 여러분들은 로스산토스 운전 습관을 보고 계십니다. 자, 신호 걸렸을 때 음악을 바꾸자. 그래. 이 노래는 트로픽 러브입니다. 이것도 NCS에서 나온 거예요. NCS라는 뜻이 노 카피라이트 사운드예요. 저작권이 없는 음악입니다. 말 그대로 카피라이트 저작권이고 노 없다. 아시겠죠? 그냥 깨같은 지식. 알면은 좋고 모르면은 뭐 그냥 뭐 상관없는 쓸데없는 지식. 그래요. 그 뭐였더라? JTBC였나? TVN이었나? 거기서 있지 않나? 그 유시민씨 나오는 유열씨라고. 그래요.
야, 왓? 이거 처음 왜 이래? 엥? 아, 원래 이런가? 딴딴딴딴. 반갑습니다. 아가씨인가? Hey, what's up, man? What? 아는 사람이야? 이웃집 사람이구만. 아가씨! 그래요. 가는 데마다 빨간 뭐야 이게 빨간 불이야? What? 이 What? 뭐야 시험 왜 저래? 왜 두 개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야 밤 되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잡죠? 오케이. 아 What? 야 이거 시험 왜 이래? 아 아 어? 아 아유 아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가야겠는데? 아, 아 저까지구나.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아니야. What? 이 왜 길 한복판에 이렇게 돼 있지? 저기요, 저기요, 아시? 나와. 이 초록색 인성이? 님봉한 거 아니에요? 자, 시작합니다. 좌회전 맞죠? 잠깐만 여기서 직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아 그럼 안 되구나. 안 갈 수 있지 않나? 자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지? 아 이렇게 길을 계속하자. 좋았어. 아 그럼 차선 잘못 들었네. 아 그냥 갑시다. 아니다 차 없으면은 원래 이름 안 되는데. 다른 쪽으로 못 가나? 아, 저 길 하나밖에 없구나. 에이, 그럼 하트 딱까지 잘 잡시다. 참 맞네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뭐 있죠? What? 뭔데? 잠시만 봐. 이 인성이? 너는 창문 깨졌어. 뭐 이거? 자, 형님 왕년의 실력 보여주시. 그래 차량 절도 그래요. 아 이 차 싣고 갈까? 아 아닙니다. 그래요. 뭐 이거? 누가 차를 이따 시간 주차를 해? 이렇게서 못 가죠? 아하 그렇다면 일단 여기 찍을게요. 아 길 있네. 길 있네. 오케이. 인성이? 야 저 누가 주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와, 저번에 김여사보다 심한데? 아 여기서 거꾸로가 나오죠? 아 그럼 할 수 없네. 일단 가자. 가다보면 길 나오겠지? 아 나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못만나겠는데? 그냥 일로 갑시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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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응? 어디서 불빛이 나오지? 불 안 껐나? 귀찮가? 모르겠네요. 신호가 길구만. 이게 몇 톤이 될까요? 이 차 하나가 무게 얼마 나가지? 최소한 1.3톤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4? 1.5? 와우 10톤 넘네요 최소한. 아 아니 아니지. 아 이거 트레일러까지 잡치면은 10톤 넘겠지.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금 잔자라 잔자라 잔. 이게 이제 그 영화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에서 OST입니다. 이게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였죠? 예.
약간 좀 진짜 이상해요. 아, 이병헌 씨 나오고. 그다음에 한 분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정우성 씨. 아, 아니야. 맞나?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옛날 거라서. 잔자라 잔자라 잔. 뭐 이거? What? 그래요. 자라자자자잔. 아무도 차 불 안 끈 것 같은데? What? 그래요. 아니 근데 불 다 껐는데? 아. 아무래도 밑에 가운데 차가 불 켜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뭐야 이거? 님은 긁혀도 쌉니다. 어 진짜 가면 다시 걸리네. 빠는 지는 게 없을까? 아 없네. 아 신호. 그렇지. 자 빨리 좀 갑시다. 저 왜 저래? 인성이? 인성 봐라. 아니 옆을 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하면 이제 앞만 봅니다. 그리고 어 나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핸들 틀었다가 왼쪽에 차가 있는 걸 알고 놀래가지고 핸들을 틀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른 차량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거나, 또는 그 옆에 있던 차량은 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틀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작 사고로 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치 보라고 옆에 창문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가라고 있는 게 옆에 창문과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 마련 아닌데 그 아 뭐라더라?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기억 나네. 룸밀러? 아 맞나?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사각지대가 아니고 바로 그냥 고기만 왼쪽 돌려가지고 보면은 보이는데, 그거를 보기 귀찮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갈까 아서 피하겠다고 딱 꺾는 순간 옆에 차랑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요. 아 진짜 이거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각도 이상한데? 미인가? 어이 시민. 왜? 아니 왜 이렇게 운전 왜 이래? 차를 잠깐 세워서 어떤 차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다 내려봤는데 똑같습니다. 자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 터치! 터치! 에이 끝까지 안 했네. 가자! 자 오죠? 렛츠고 맨! 어어? 아니 안 봐? 이상하네. 왜 저래? 자, 오죠? 달려! 그렇지. 자전, 전, 저전, 전, 저러전. 저러저러저러저러전. 그래, 저게 멈춰야지. 어! 얘들 트레일러를 인식 못하나? 차량이라고? 그래 희한하네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요 역시 AI Artificial Intelligent 깨알같은 짓이. 저 좀 왜 저래? 어? What? 김여사가 따라 없구만. 근데 왜 앞에 김씨지?
뭐 이씨 뭐 정씨도 많은데 그래요. 아니 뭐 이거 있겠죠. 역사가 역사를 해야 되나? 그래요. 자, 신호를 기다린다. 오늘도 트럭은 달린다. 트럭커의 인생. 그 있던데 유튜브에 다큐멘터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이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어! 뭐야 이거? 저기요. 자식이? 야. 군인을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거? 어디서 빵빵? 그래요. 자, 분노 조절 합시다. 인성이? 아씨 역주행이야. 어이 경찰 있으면 이거 벌써 100만 원짜리 벌금이다 이거. 나와. 아 참. 인성 봐라. 야 내리막길인데 속도 안 붙어. 줄어 막. 그래요. 역시 GT5 이상해. 아 이거 갈수 있나? 아, 안될것 같다. 뒤에 긁힌다. 그러게요. 좀 앞으로 가지면 안 될까요? 안 해주네. 그렇지.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시면은 경찰차에 밀리터리 폴리스 포트 아르미 오브 포트 산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불빛. 야, RPM 끝까지 간다. 거의 이 정도 급이면은 람보르기니 와 그래요. 오케이. 이거를 제일 처음 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된 건데 제가 이 39편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 에 적용된 모든 모드들이나 뭐그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야 되나? 하여튼 뭐아 모드지 모드들은 영상 밑에 설명창에 링크가 다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걸 잘 보고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단 경찰차 빼고 경찰차는 내일 제가 192편 경찰보도 할때 그때 남겨드릴게요. 아, 딱 그래픽, 예. 뭐야, 방금 차가 증발했나? 원래 이쪽에 셰리프 형님이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이쪽에. 어여여. 죄송해요, 보여준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차들이 멋있구나. 자, 저기가 포트 맞나? 포트 잔코든가? 예, 포트 산쿠도입니다. 쿠도 신이지 말고요.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새로 넣은 코 커레이지 괜찮죠?
아 깜짝아 분리된 분리된 줄 알았네. 자 저는 경찰 그리고 별 뜨는 걸 막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요? 탁송 원은디요? 터치? 아 부러지네. 역시 간역하구만. 여기로 아 빠지기는 너무 좁습니다. 그냥 돌아서 갈게요. 그렇지. 네, 저기 차 보시죠. 네, 저 차가 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밑에 경찰 차량은 여기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셰리프 2, 그러니까 셰리프 SUV에다가 스킨을 리플레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한 거예요. 애드온이 아니라 애드온은 GTA에 없는 차량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량을 더 추가시킵니다. 아이고 너무 아이고 너무 짝짝이 돌았다. 그렇지. 여기서 우회전. 잔크더 리버. 오 땡크. 땡때랑 땡땡크. 동그랑 땡. 아 죄송합니다. 근데 왜 대설적이지? 훈련 받나? 그래요. 오 예스 전투기 그리고 리틀 벌드 버드 아 벌드래 버드 오 타이탄 연료 탱크 이거 달 수 있나? 아 달 수 있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난 방지 장치 없기 때문에 저거는 달 수 있어요. 여기서 크게 유턴하겠습니다. 재원들 반갑다네. 이때까지 우회전 깜빡 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자 비상등. 어제도 이쪽은 비어있으니까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자 총을 집어넣고 안전하니까 자 램프를 내리고 밑에 차량부터 꺼내겠습니다. 오! 네 머리 야 정말 전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들. 예 보시죠 카메라. 자 어 꼈다. 어 어 엄마 됐어. 예스. 오 예스. 아따 멋있다. 멋있네. 대놓고 그렇지. 밀리터리 폴리스 아미 오브 포트 잔쿠도. 잔쿠도 쿠도.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충은 아니에요. 예, 충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형님들 이런 경험은 처음이시죠? 그래요. 예, 진짜 범퍼카 같다. 범퍼카. 예, 범퍼카 보면은 위에 이렇게 전기가 긁히잖아요. 그래요. 이거 흠집이 있구나. 아 예스. 바짝 붙여. 아 너무 뜨나. 됐어. 이 차에 멋있는 거는 이 뒤에 후진등에서 저렇게 반짝거리는 예, 파란색 LED가 예,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 죄송해요 하나 더 있구나. 아니 까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더 하려나? 오케이. 그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됐어. 오 예. 군인은 각이지. 오
이 정도면은 생활의 달인 아닙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량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아 맞다, 이거 내려야지. 아이고 여기서 내리면 저 죽습니다. 그래요. 자 내려. 그리고 아니 아 근접해야지. 번아웃. 그렇지. That's 이렇게 놓고. 아 이놈 이상하다. 그렇지. 다음 차량 거봐. 순정 차량들은 다 정상으로 돼. 커스텀 차량, 그러니까 저런 경찰차 같은 저런 거는 좀 잘 안 돼요. 다다다다다 거리지. 어 차 하나 벌써 들어왔네. 그래요. 다다다단. 역시 이 차는 급하구나. 저 경찰차는 안 급하고. 나스 마지막. 아이고 와우. 저 what? 에잉? 그래요? 방금 뭐였지? 야 차 벌써 들어왔네. 아 잠 깨졌다. 아무도 못 봤겠지? 됐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요? 배달 다 왔습니다. 됐죠? 자 리모컨으로 올리고. 됐어. 이렇게 놓고. 자 기념으로 군대 한번 돌아봅시다. 이 차를 타고. 근데 그 군인 스킨 아 잠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내일 할 그 그니까 192편에 할 경찰관은요 이 스킨입니다. 아 튕겼어. 괜찮아요. 뭐 팀인가? 아 스포트라이트 모드. 괜찮아요. 이겁니다. USAF 밀리터리 폴리스. 이거 공군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이 스킨을 아 모자 아 뭐 모자 제가 바꾸면 되니까. 예, 이 스킨으로 경찰관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왕 이거 탄 거 한번 돌아보자. 뭐가 있는지. 예스. 근데 군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이 포트 아 그 포트 젠쿠도 이 근처를 순찰할 거예요. 이렇게 아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그래요. 한번 달려보자. 짜잔짠짠. 후 예. 어리석은 것 사이렌 소리가. 그래요. 자동차 테스트하기. 오오 성능이 매우 안 좋음. 아 성능 좋은데 승차감이 너무 안 좋음. 오케이 뭐가 있지? 오! 그래요. 뭐가 있지? 아 이런 데가 있네. 아 몰랐네. 오. 그럼 뭐 어디 갈 수 있... 아. 아 이런 곳이 있군. 아, 갈 수 있나? 막혀지 않나? 아 뚫려 있구나. 오 예. 그럼 이러면 어디론데? 아 이렇게 가면은 아 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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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오. 군인 형님도 있구만. 어 미안해요. 아니 크를 아무도 못 봤겠지. 그래요. 오 운다고 있네요. What? 어머 어머 어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못 볼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운동을 What? 저거를 저렇게 오르던 들고 있어? 역시 군인 다르구만. 야 체크하네. 저거 저렇게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무거워서.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 제 방이라 저거 필요한. 아, 잠깐만.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구만. 뭐 예를 들면은,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192편 영상에 오신 것을. 야, 제발. 아니, 쓰레기통을 차라고 제발. 하나, 둘, 셋.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제가 내일 경찰 모드 192편에서 2차와 이 군인 경찰 형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트레버 씨, 당신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군대로 보내주기. 아, 아닙니다. 예스. 즐거운 여행. 바꿔. 나이스. 계속 걸려있네. 나이스. 뭔 소리야? 마시러 갈까? 갑시다. What?